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와 탁주의 세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됩니다. 이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 인상이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. 정부는 우선 현행 물가 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한편 향후 적정하게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정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